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독립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오늘 3.1절. 오늘은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지역 항일 독립운동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실까요? 1919년 3월 1일 나라를 되찾기 위한 뜨겁고 치열했던 외침 대한 독립 만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국 독립의 숭고한 길을 되새겨봅니다. 충주시의 한 주택가, 충북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은 1895년서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 자료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한 역사 교육 자료로 청소년 학생들에게 관람시키고자 이 저자가는 역사를 그대로 제작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충주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총 3개의 전시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투사들의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항일운동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전시물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1919년 이제 4월에 대한민국이 탄생됐지요. 그런 그 역사적 그 자료와 법률적 자료 또한 그 1895년서부터 1945년 독립이 될 때까지의 독립운동사가 주요원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쉼없이 계속된 독립투쟁. 제1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국적인 만세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따랐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사항이 과연 순국선열이 어떤 분들인가요? 국권을 빼앗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로 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사했거나 형사, 자결, 피살, 옥사, 병옥사에 해당되는 분들을 순국선열이라 이렇게 이릅니다. 저희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할 때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묵념을 하곤 하는데 오늘 잘 알았네요. 예, 예. 반드시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역사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북 지역의 독립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한 분 한 분 그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충주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는 어떤 분이 있나요? 예, 뭐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는 아무래도 유자명 선생이 되겠습니다. 1919년에 우리 간이농업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3.1운동에 아주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지휘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분은 일경의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십니다. 유자명 선생은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의열단의 무장투쟁은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죠. 임시정부의 헌법기초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유자명 선생. 광복 후에는 중국에서 생을 마감해 우리에겐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또 충주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에는 독립운동의 전신인 제천 의병운동 관련 자료와 관장님이 직접 촬영하고 수집한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이제 백년사가 됐는데 대한민국민 5천만 중에서 약 한 70%가 독립운동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뿌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이 안 돼 있고 또 구체화되진 않아서 독립운동사를 제작을 하고 만들고 해서 도민들 또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여주고자 이제 역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천으로 가봅니다. 진천 읍내에 자리한 멋진 건물 포석 조명희 문학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포석 조명희 문학관 앞에 서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멋진데요. 예,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문학관은 포석 조명희 선생님의 그 문학공과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문학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희곡집인 김영일의 사 창작 시집인 고향 잔디밭 위아라는 그 작품을 내셨고 또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셔서 옥고를 치르시고 지난 2015년 개관한 포석 조명희 문학관 이곳에서는 민족문학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조명희 선생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문학사에서의 뛰어난 업적은 물론 일제에 저항하고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조명희 선생. 먼저 그의 문학 작품부터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소설 낙동강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처한 나라를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상실감, 즉 비극적 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서정적인 이고 철학적인 작품이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일제에 저항하는 그 국민적 저항의식을 대변한 작품들로 되어 있고 특히 망명해서는 자주와 독립을 내포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학관에서 멀지 않은 진천 격암리에서 태어난 조명희 선생. 26세 나이에 진천의 3.1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되어 3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3월 15일경부터 4월 초 진천에서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주도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는데 석방되시고 나서도 이 주민 계몽운동을 계속하셨고 일제의 감시가 계속되니까 또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하셔서 그 청년들을 지도하시고 동포들을 지도하시고 문학활동을 하셨습니다. 조명희 선생의 문학활동은 소련으로 망명한 후에도 계속됐는데요. 특히 소설, 시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평론을 넘나들며 폭넓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1938년, 일제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소련 KGB에 의해 처형,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업적이 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초기에는 포석의 경이라는 작품이 군정에서 발간한 국정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였는데 월북 작가로 오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포석 선생은 38년도에 소련으로 망명해서 돌아가셨는데 마치 공산정권에 참여한 북한에 가 있는 공산주의 작가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뛰어난 문학성과 피끓는 민족 사랑에도 불구하고 월북 작가로 오인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조명희 선생. 진천군은 그의 삶을 재평가하고 업적을 기르기 위해 이 문학관을 마련했다는데요. 포석 선생님은 자녀들의 이름도 조선인 조선아로 지으실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각별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고 좀 기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33개의 태극기가 나붓기는 이곳은 의암 손병희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암 손병희 선생님 성함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세히. 네. 의암 선병희 선생님은 동학의 3대 교주로다가 종교가 있었으며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십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을 갔다가 민족대표 33인을 모아갖고 거기 대장으로다가 3.1 독립만세 운동을 이끄신 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있는 바로 이곳이 손병희 선생님이 지내던 생가 맞나요? 예. 손병희 선생님 이 집에서 여기서 태어나셨죠. 손병희 선생님은 어려서 갔다 어려운 환경에 살으셨습니다.
하나에 갔다가 여수님부터 건달이랄까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22살에 동학에 입도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갔다가 주문을 이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최시영 교주로부터 인정을 받아갖고서 25살 적에 최시영 교주로 떠나나가서 그때까지 사신 거죠. 아, 25살까지 네. 이곳에서 지내셨던 네. 거네요? 오. 외세의 침략이 도를 더해가던 구한말. 선경희 선생은 보국 안민을 내세운 동학농민운동에 뛰어듭니다. 비록 동학농민전쟁은 실패했지만 선생은 동학의 3대 교주가 되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운동과 교육활동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생가 뒤에 조용히 자리잡은 손병희 선생의 영당에서는 10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선생의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네. 다양한 일들을 하셨죠? 예. 손병희 선생님은 교육사업을 하셨어요. 1910년, 11년 이때에 무슨 사람은 동국여자회수, 지금 동국여자대학, 또 보성전문학교, 지금 고려대학교 이 두 학교를 학교를 인수를 해갖고서 교육사업도 하셨죠. 통합혁명운동에도 앞장서셨고 또 개화혁신운동에도 앞장서셨고 또 3.1 독립만세운동에도 앞장선 하나의 혁신가시죠. 그래서 옥중에 계실 때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갔다가 러시아, 국내, 중국까지 해서 여섯 군데가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그 뒤에 세 군데에서 손병희 선생님을 갔다가 대통령을 추대하셨다는 거지. 예. 봄기운이 살며시 내려앉은 유허지 안에는 선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더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흉상도 있고 뒤에는 그림도 있고요. 박물관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의암 선병희 기념관이라고 하죠. 기념관. 예, 기념관인데 일실에는 갔다가 손병희 선생님이 어린 시절 동학에 있을 때 쓰시던 물건 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고 이쪽에는 갔다가 청주의 독립운동과 연관되는 모든 자료가 갔다가 많이 생겼습니다. 선생이 직접 쓰던 다양한 유물들. 그런데 이 중에 조금 특별한 사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쌍두 마차 하나와는 말이 두 우리가 끊어진 마차인데 여기서 손병희 선생님 이걸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갔다가 손병희 선생님을 갖다 너무 호화하게 허롭게 산다 이렇게 했는데 예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고 독립만세 운동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호화사는 상황 하셨던 거죠. 3.1 운동을 이끈 손병희 선생의 업적과 청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의암 기념관. 물같이 뜻깊은 날 찾아볼 만하겠죠. 어느덧 100주년을 맞이한 3.1 운동의 그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투사들과 민초들의 뜨거운 열망, 숭고한 희생이 물같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나라입니다.